와이의 액션이 굉장히 많았고요. 아 정말요? 네, 하늘에서 살다시피 거의 한 50%는 떠 있어요. 바닥과 어떤 스킨십이 없습니다. 어, 고생 많이 하셨네. 박서준 씨 같은 경우에는 남성미와 무송이를 자극하는 모습을 동시에 네. 지닌 캐릭터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. 촬영은 사실 네. 제가 좀 그렇게 다가갔나요? 네. 어. 아, 성공했네. 네. 네, 극중 사납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개새화랑이라 불리는 박서준 씨. 혹시 그 저희가 하는 이 개새가 맞는지. 비슷해요. 와이어를 차면 입이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. 네. 아파가지고. 어, 표정은 100% 일치합니다. 같은 경우에는 야설 의원이라고. 야설을 통해서 생활을 꾸려야 하기 때문에 오. 야설 없는 신들이 많이 나오죠. 여배우가 또 야설을 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. 네, 방송으로 꼭 확인해 주셨어요. 어, 센스쟁이시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번 역할은 조금 다른 역할이잖아요. 부담이 되긴 했는데요. 네네. 근데 아무래도 촬영을 하면서는 제가 사실 서준 형한테 많이 기댔어요. 굉장히 큰 힘이 됐고. 네. 네. 제가 계속 보호 본능을 이 자극하는 그 눈빛이 네네. 시청자분들 되게 좋아하겠다라고 네. 느낄 정도로 저는 진짜 이번에 가장 큰 인연을 가져가는 것 같아서 네. 자리 바꿔드릴까요? 보내주실래요? 두 분의 브로맨스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?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각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. 아, 일단 다니는 데마다 다 얘기는 아, 다 얘기는 하고. 네, 얼마 전 화랑의 배우들이 실제 착용했던 의상과 소품을 체험해보는 특별한 이벤트도 있었죠? 이벤트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저희 드라마를 또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. 혹시 피부 관리에 나만의 뭐 그런 팁이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? 저는 요즘 겨울철이어가지고 수분 관리를 조금 하는 편이에요. 달걀 흰자 같은 거 그냥 갈아가지고 어, 얼굴 그래? 어, 되게 좋아요. 아, 맞네. 모공에, 아, 맞네. 모공에. 갑자기 수술 나오네. 아, 없다고 하면서 없다. 뭐 나왔네. 모공 같은 거 관리할 흰자, 때 잠깐 달걀 흰자는 5분 정도만 하고 있다가 벗겨내면 어, 겨울철에 5분?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거 어, 흰자. 어, 네, 배웠습니다. 네, 영화를 찍는다면 어떤 장르 한번 처음으로 한번 스타트 해보고 싶다. 어, 전 다 해보고 싶긴 하죠. 어. 근데 완전 그런 좀 사나이의 좀 네네. 이런 냄새가 나는 어. 네. 그런 거 한번 찍어보고 그런 거 해보고 싶어 했는데 굉장히 귀여움이 묻어났네요. 어, 예, 멋있습니다. 네, 세 분의 진실과 오해를 파헤쳐보는 스피드 토크입니다. 웃지 마세요! 왜 웃는 거지? 많은 분들이 웃으셨는데 어, 여기에 반론 한번 해본다면 아니 왜냐면 저도 아까 남자들의 이야기 이런 영화 나도 찍어보고 싶다 이래놓고서 상남자다 이러니까 네.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. 네. 어, 상남자 역할 잘하실 것 같은데 되게 좋아해요. 네. 네. 좋아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하는 편이다. 네! 어. 그냥 제 모습을 감사히 하고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